안녕하십니까.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촬영할 영상은요, 오늘은 배를 타고 나가서 홍발을 한번 설치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셨죠? 홍발 영상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은 그 배 타고 나가서 홍발 한번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을 이렇게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발하고 왔기 때문에 1인 1통발 재미로 이제 하나 만들었어요. 통발이 바다 쪽에 던지는 거다 보니까 떠내려갈 수가 있어서 이 닷도 설치했고, 이렇게 그래도 이름 영광 이렇게 써가지고 띄워놓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곳입니다. 바다 오늘 또 장판이네요. 잔잔하고 아주 좋습니다. 통발을 이렇게 부표 이름까지 써서 준비해왔어요. 자, 통발 한번 설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발 한번 설치. 꼬리 부분 좀 썰어가지고. 잘 던져야 돼, 이거.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통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이틀 뒤에 와가지고 통발에 과연 뭐가 잡혔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통발이 그새 털렸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부근에다가 통발을 설치하고 그 부표를 띄워놨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 근방으로 계속 지금 샅샅이 뒤졌는데 통발이 사라졌어요. 통발을 설치하고 낚시하러 갔다 온 사이에 여기 통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손대셨거나 아니면은 뭐 보트 탄 누군가가 손댄 것 같은데, 야, 이 바다에서 이렇게 설치하면은 통발이 안 털릴 줄 알았더니 더 빨리 털리네, 더 빨리. 이 육지에서 통발을 설치하는 것보다 통발이 더 빨리 털려요. 아무튼 이게 통발이 털렸기 때문에 통발 이제 새 거를 다시 가져와서 좀 더 이제 얕은 포인트, 눈에 안 띄는 포인트에다가 다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새로 통발을 던질 곳에 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통발 던져 볼 건데 여기도 그렇게 안전한 지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형이 돌이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해서 잘못하면은 이제 통발이 유실될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감안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제자리에 있으면은 좋은 거고 유실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쪽에다가 통발 한번 설치해 볼게요. 미끼는 아까하고 똑같아요. 통발을 1인 1통발이기 때문에 저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1인 1통발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발 한 개만 던집니다. 여러 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한 입 배우면 그냥 저기 3일 설사하겠는데? 혹시 에어그리스 형님의 거버나 있고 굉장히 잘 들죠? 비린내 오지죠? 제발 영광이라고 적어놨으니까 아시는 분은 제발 제 통발을 안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통발 털렸기 때문에 이거 또 털리면은 해가 막심해요. 닷을 또 사야 됩니다. 통발부터 던지고 그다음에 닷을 내리고 꼬이면 안 돼. 뼈에는 수심이 뭐 그렇게 깊지 않아서 자 이렇게 부표를 딱 띄워놓으면은 자 여러분들 통발을 안전하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통발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와가지고 뭐가 잡혔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통발이 안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드디어 통발 설치한 지 이틀째 통발을 거들어 왔습니다. 통발을 거들어 왔는데 통발이 지금 안전하게 잘 있어요. 통발이 무사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저기 보이죠? 제 이름 써있는 영광 써있는 부표에 통발이 안전하게 잘 있습니다. 자 그럼 통발을 빨리 걷어가지고 뭐가 잡혔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통발 끈을 잡았거든요. 뭐야? 에이씨.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뭔 해초야 이거? 칼로 좀 잘라야겠다. 해초가 해초 좀 자를게요. 왔다가 이거 뭐 얘긴데 이거? 기대된다. 왜 잡혔을까? 목재에서 한 것 같은데? 뭔가? 뭐야? 장어 잡혔다! 우와! 장어 오 나이스 장어 우후. 야 이 맛이지 이 맛에 통발하지 야 대박 터졌다 씨 야 장어 두 마리 와 씨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야 빨리 가자 이거 살려야 돼 대박인데 와 나 장어 생각을 못했네 장어가 나와버리는구만 와 장어 졸라 커 장어 나와버렸다 야 이 새끼 어떻게 나왔지? 장어를 살려야 되니까 장어 두 마리가 잡힐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와 이 빵봐 빵 졸라 커 씨 와, 이 빵이 부가사리가 엄청 많네. 야, 역시 생명력이 좋아. 아직까지 살아있어. 어떻게 꺼내냐? 부가사리가 너무 많아서 상어가 너무 미끄러운데. 이거 해야지. 그치, 나왔어. 와, 이 사이즈 봐라. 힘쓰는 거 봐라, 씨.
물에 일단 살려두고. 와, 얘도 사이즈 크다. 우, 봐봐. 빵 봐, 빵. 와, 씨. 기가 막힌다. 몇 자야, 몇 자, 이거. 몇 장 가면 들어볼까? 오, 이 힘 좋은 거 봐. 여러분, 오늘 통발 미션 대성공입니다. 야, 이틀 기다린 보람입니다. 예? 네? 엄청 크다, 진짜. 간만에 이 손맛 죽이네요. 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끝! 불가사리들은 다 죽여야 돼요. 지금 여기에 새끼들도 다 먹어버리고 생태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뭐 사료 같은 걸로 안 쓰나?